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지혜주입니다. 오늘 새벽 산간 지역의 대설 경보는 해제됐지만 윗세오름에 32cm, 진달래밭 29, 어리목에 21.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밤사이 기온도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이 시각 현재 1100도로와 제1산록도로의 경우 소형 차량은 체인을 감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밤부터는 차차 흐려져 산간 지역에 최고 1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해안 지역에는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올해 비상품 감귤이 급증하면서 감귤 가공 공장에서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까지 늘면서 감귤 제값받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비상품 감귤로 주스를 만드는 가공 공장. 유통이 금지된 1번가와 9번가, 상처가 난 감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휴일도 없이 24시간 공장을 가동해도 처리하지 못해 쌓아둔 겁니다. 이곳을 포함해 제주도 내 4곳 가공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하루 물량은 1,650톤. 하지만 2,000톤이 넘는 가공용 감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상품 감귤이 지난해보다 50%나 늘면서 농가들이 불안감에 앞다퉈 가져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까지 비상품 감귤을 전량 수매할 계획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출하 시기와 물량을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비상품을 몰래 유통시키는 행위까지 늘면서 감귤값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감귤값은 10kg 한 상자에 평균 1,820원으로 지난해보다 21%나 하락했습니다. 귤이 또 사실 당도가 좀 많이 나가고 좀 좋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은 작년만 사실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죠. 제주도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감귤이 출하되는 만큼 비상품 유통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떨어진 감귤값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그동안 제주 공항에 내리는 국제선 항공기들은 중국과 일본 등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먼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제주행 전세기를 띄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대합실에 도착한 단체 여행객들. 적도의 섬나라 싱가포르에서 전세기를 타고 온 관광객들입니다. 제주에서 6시간 이상 걸리는 국가에서 항공기가 곧바로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ecause I like the cold weather, so it's like, yeah, I like here. And then somehow I like all the K-pop idols, so like, I'm really interested to visit here. 이번에 제주를 찾은 싱가포르 관광객은 140여 명. 제주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며 자연경관지 등을 둘러본 뒤 서울과 부산도 방문하게 됩니다. 겨울이 없는 도시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은 눈 내린 섬 풍경을 만끽하며 색다른 경험을 즐겼습니다. The landscape and mainly I think the people here are very friendly. Yeah, and the weather is not that cold compared to Seoul. Yeah. I think it's a wonderful place here. And the air is fresh. Everything is perfect here. 최근 엔화 약세로 동남아인들이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제주를 찾은 싱가포르 관광객은 2년 만에 58%나 줄었습니다. 제주는 사실 접근성이 조금 동남아시아의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열악한 환경입니다. 올 들어 베트남과 필리핀 등 6개 나라에서 제주행 전세기를 잇따라 운항한 가운데 정기 노선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 공공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내 공공시설 62곳을 조사한 결과 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블록을 설치한 곳은 64%였고 점자나 음성 안내장치가 있는 곳은 29%에 그쳤습니다. 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79%였고 청각장애인용 전화기는 29%만 있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경식 제주도 의원은 제주도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인 2.7%보다 낮은 1.8%에 그쳐
내년 예산에 1억 1천만 원을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앞으로 직종을 검토해 장애인 고용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근길 비나 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추위에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있는데요. 현재 1100도로와 제1산록도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체인을 감아야 운행 가능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산간에는 30cm 안팎의 눈이 쌓인 가운데 오늘 밤을 기해 대설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최고 15cm가량의 눈이 더 쌓이겠고요. 해안 지역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비나 눈이 오락가락하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모습입니다. 현재 대종의 기온 7도, 한림과 고산 8도, 낮 기온은 10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구좌의 기온 5도까지 떨어져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지금보다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네, 대설 예비 특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밤부터 다시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영하의 추위 속에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쪽도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종일 1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윈드쇼 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당분간 추위와 함께 비와 눈 소식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제주시 해안동의 한 주유소에서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종업원 20살 양모 씨가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양 씨가 휘발유 지하 탱크 재고량을 확인하기 위해 맨홀을 열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유증기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 10층에서 불이 나 드럼 세탁기와 건물 일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4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세탁기를 켜고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났다는 집주인의 진술과 함께 세탁기 조작 판넬이 심하게 훼손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덕정 부근의 옛 제주시청 부지에 공영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제주시는 원도심 일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옛 제주시청 부지 2,500제곱미터에 내년 1월까지 대형버스 13대와 승용차 27대를 세울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주차장을 내년 상반기에 유료화하고 복층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15학년도 제주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와 일반고 특성학과 원서 접수에 1,749명 모집에 1,891명이 지원해 평균 1.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14대 1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입니다. 학교별로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마필관리전공이 2대 1로 가장 높았고 함덕고 인터넷비즈니스과가 1.65대 1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 용암수 융합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특화 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주 용암수를 활용한 1차 산업과 제조업, 헬스케어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해 창조경제형 6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용암해수산업단지의 확장과 기업 유치, 용암수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